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파이썬 웹클로징을 이용해서 머리어 트래픽 어널라이즈 넷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의 정보들을 한번 긁어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보안 쪽에서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악성 코드, 뭐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여러 가지 샘플들,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요.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네트워크 패킷이나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한다면은 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게 메인 사이트죠. 이 메인 사이트로 접근을 하시면은 연도별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의 샘플 코드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IT 분야에서 요거를 이제 뭐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은 이런 목록들 정보들을 긁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슈되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슈되는 뭐 악성 코드 형태들이나 그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대로 저희는 우리가 셀렉트라고 하는 것들 이용해서 뷰티풀 소프하고 리퀘스트,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소프의 셀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긁어오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 도구로 한번 요 구조들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개발자 F12를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것이 현재 링크 파일 HLF에서 링크되어 있는 주소 정보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클래스 정보들로 메인 메뉴라고 한 것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획득할 그런 텍스트 정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셀렉트를 사용할 때 이제 카피라고 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카피 셀렉트를 하시면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했고요. 보통 이제 분석을 할때 여기에서 이제 노트패드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 태그들 셀렉트에서 복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요것을 이제 복사를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보를 이렇게 복사를 다시 하시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패턴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뀐 것은 요 부분이다. 그래서 자식 그 태그, 우리가 child 부분에 있는 것이 1, 2로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칸 이제 띄어졌잖아요. 한칸 띄어졌는데 여기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난 뒤에 오른쪽 셀렉트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크롤링을 할때이 포고문을 이용해서 이것을 바꿔가면서 정보들을 획득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요것은 이제 태그들이죠. 하이 태그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게 되고, 셀렉트로 가져오면은 통째로 요 부분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한번 우리가 소스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복사를 하나씩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RL 주소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리퀘스트하고 뷰티풀 소프 모두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대로 URL 주소에서 머리어 트래픽 요 주소를 저희가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함수로 저희가 텍스트 정보들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앞에서 많이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에서 뷰티풀 소프에서 HTML5 라이브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돼요. 이게 이제 LXML 형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ML5 라이브 형식들도 있는데, 개발자 도구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값들을 만약 가져오고 싶다면 이 형태들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LXML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수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형태들로 여러분들하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뷰티풀 소프의 셀렉트를 사용할 겁니다. 이 셀렉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안에 다수를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수의 건들을 난 가져오겠다. 만약 한 건만 가져온다면 셀렉트 1이라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셀렉트로 다 가져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수집했던 태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부분이 현재 잘려 나갔죠. 이 부분을 제가 지웠습니다. 이게 지우게 되면은 이 모든 건수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들을 얘가 다 가져온다. 그래서 리스트 형식으로 이 파일 이 여기에 있는 결과 값들을 이 태그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포고문으로 예,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그스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한번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점.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스트링 정보들만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은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F4를 눌러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현재 여기 보시면은 예, 전부 요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은 다 가져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겠죠. 다 정보들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크롤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나 정도 한번 작성을 해서 만약 이것을 뭐 차일드 형태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거죠. 요런 형태들로 만약 여러분들이 가져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가져오지 않고 잘려가지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렉트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어떤 데이터들을 어느 만큼 가져올 것인가 요것을 생각을 하시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코볼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 공격 형태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얘만 내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if, 그 다음에 코볼트 스트라이크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요 태그의 스트링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if,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태그, 그 다음에 스트링 정보에서 만약 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요 문자열들이 있다면은 일단 프린트를 하게 될 건데, 요때는 이제 href, 우리가 링크이죠. 여기 개발자 도구 쪽에서 보시면은 이 정보까지 저희가 별도로 가져올 겁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그냥 문자열들만, 이 텍스트 정보들만 가져오고, 얘만 특별하게 저희가 링크 정보들까지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또 저장해 두셔도 괜찮고, 어차피 URL 주소는 바로 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잘라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도로 변수로 가져오셔도 되고,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태그라고 하는 것들, 이 태그 안에 href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속성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은 실질적으로 그 속성에 있는 요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프린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여기를 지우진 않았죠. 그래서 다시 프린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를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코볼트 스트라이크라고 되는 문자들이 있으면 얘는 예, 주소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보들을 뽑아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런 GUI 프로그램들, TK-INTER 같은 경우나 아니면 PyQt를 이용하시면은 뭔가 GUI로 호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 형태의 문자열들이 포함된 것들만 내가 리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얼추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 트래픽이랑 어널라이즈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들을 이렇게 한 번에 뽑아와서 정보들을 예, 출력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